하이하이 한짜입니다. 대박사건 대박사건 대박사건. 이번에 UAG 메인 이벤트인 이덴 디스크는 사실상 코인돌이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기존에 매일매일 사냥을 해서 모아야 했던 코인에서 이제는 그냥 접속만 해도 코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럼 진짜 사냥을 안 해도 보여지는 보상들을 다 받을 수 있느냐? 네, 진짜 그냥 접속만 해서 그냥 기본 탐험 완료 버튼 이 버튼 누르시면 1초 만에 그냥 코인 500개랑 기본 보상이 다 받아집니다. 총 56일 접속하셔서 기본 탐험 완료 버튼만 클릭하면 보여지는 모든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냥하거나 뭐 미니게임 하면 또 코인 또 얻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냥으로 모으는 1일 코인이 삭제됐습니다. 그 대신 기본 보상 말고 여기 심화 탐험, 레벨범위 몬스터 레범몬을 잡아서 주는 심화 탐험 보상이 존재는 합니다. 이 심화 탐험 보상도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주에 딱 3일만 레범몬 2000마리를 잡으면 한 주의 보상을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범몬 2000마리를 잡고 여기 심화 탐험 완료를 누르면 여기 디스 위크 부분에 하나가 이렇게 체크되고 보상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기본 탐험 보상도 심화 탐험 보상도 모두 받고 싶을 때 받기 버튼을 눌러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메이플 아이디당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버닝월드에서 보상을 한 번 더 받아서 본섭으로 이 보상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메이플 아이디당 한 번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상 열심히 코인돌이 3, 4개 아니면 뭐 다 6개 정도 해서 살 수 있는 보상들을 그냥 접속만 해도 주고 일주일에 3일만 2000마리 잡으면 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막 퍼주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기본 심화 탐험 보상들이 좋아서 이번 코인샵에는 물품들도 진짜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진짜 이게 끝입니다. 심지어 치장샵도 없습니다. 왜냐면 기본 보상으로 전부 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 코인샵 물품들은 거의 다 창고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품들은 버닝월드에서 일반월드로 버닝 리프할 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본 탐험 완료 버튼을 가끔은 버닝월드에서 눌러주시고 또 가끔은 일반월드에서 눌러주면서 코인을 분배해 주셔야 합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코인 500개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월드와 버닝월드에 코인을 잘 분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따로 예전처럼 막 버닝월드에서 코인돌이 막 하실 필요 없고요. 메가버닝으로 레벨 101만 찍으신 다음에 가끔 들어가셔서 기본 탐험 완료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코인이 모여요. 근데 워낙 기본으로 주는 탐험 보상들이 좋아가지고 버닝 리프 할 때 본섭으로 딱히 가져올 만한 아이템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표시한 것들 있죠. 에픽 주문서나 패스크롤 뭐 서큘레이터 같은 것들은 쓸만하니까 가져올 것들을 잘 계산해서 버닝월드에서 코인을 몇 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상 부캐로 몇 캐릭을 모아야 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코인돌이가 사라졌습니다. EXP를 주는 미니게임도 그냥 코인 상관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고 일주일에 총 3번 할 수 있습니다. 레벨 101부터 레벨 260까지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식량 창고 이벤트도 이전에 나왔던 딸기 농장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총 3번 하고 싶으실 때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입장할 때 코인 필요 없어요. 사냥할 때도 그냥 하루에 30번씩 대량의 경험치를 주고 공격해주는 사냥 도움 스킬만 있을 뿐 코인은 따로 주지 않습니다. 모을 필요가 없거든요. 진짜 이번 UAG 여름 이벤트는 코인돌이 따위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정말 아름다운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간 보스 잡아서 얻는 주간 보스 코인과 보스 코인샵은 존재하고 매소샵 또한 존재합니다. 이건 오히려 주간 보스 잡으면서 추가적인 보상도 얻을 수 있는 좋은 보상들이기 때문에 또 사라지면 오히려 아쉽죠. 매소샵도 물품들이 싸진 게 많아요. 알려드린 이 이벤트들은 돌아오는 6월 15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는 편하게 모든 보상 다 받으면서 메이플 하자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버닝월드도 또 하이퍼버닝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또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